님들 할래요? 이번 판에는 말파이트 정글입니다. 빈결 말파 정글을 할 건데 이게 빈결이 말파한테 좀 많이 좋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제 말파이트는 보통 이 Q를 맞춰서 이제 이속을 뺏고 그 사이에 다가가는 챔피언이잖아요. 근데 말파이트가 막상 다가갈 때쯤 되면 이제 이게 이속이 사실 끝나거든요. 분화 효과가. 그래서 아주 연기하기가 좋은 거야. Q를 던져놓고 형님들 달라붙은 다음에 그때서야 빈결을 부숴주게 되면은 영원한 그 슬로우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또 모든 계획이 다 있는 게 여기서 만년설이까지 이제 올려주잖아요. 그럼 이제 궁을 맞추고 만년설이를 쏘게 되면은 빈결 광선이 나가면서 그냥 옴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요새는 저는 아펠리오스 같은 원딜들은 그 철갑궁을 원딜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파이트를 한다고 원딜들을 원콤 내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움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수법입니다. 이 상대 정글이 가르반이라서 살짝 무서워요. 가르반 지금 역법한 거 보니까 이 갈았거든요. 저희 다시 골렘을 좀 먹을게요. 아, 이거 한 게 아니고 와드만 박은 거구나. 아, 뭐야. 아, 킹에 살았어요. 이렇게 조그만 골렘 와리가니 쳐주면서 조그만 골렘한테 맞으면 안 돼요. 사실 뭐 귀찮아서 그냥 맞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면은 스무스하게 정글 볼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좀 그다지 할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럭스 대 나미 구도라서 버텀이 나 이거 풀캠 도는 것보다 지금 바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라인 너무 좋거든요. 이게 말파이트가 갱각을 웬만하면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텀 스펠 상황이 어떻게 되지? 우리 편 스펠 전멸이랑 빠졌으니까 얘도 좀 빠졌겠죠? 모든 스펠이 다 있었네요. 그다음에 라인까지 밀어줘야 돼요. 개인 같은 경우에 또 라인을 못 미는 챔피언이라서 이럴 때 같이 밀어주면서 먹여줘야 됩니다. 이런 건 솔직히 한두 마리 정도는 그냥 제가 먹어도 되는 라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뭐 라인은 데이니언 말파여가지고 내가 마나가 없어가지고 라인을 막 못 밀어주겠다. 빼면 안 되고요. 아래쪽 바위까지 먹을게요. 자르반이 뭐 우리 블루 정도 턴 거 같은데 뭐 괜찮거든요? 자르반도 아까 2렙갱을 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바로 형님들 여기서 바위기를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창한 자르반에 늑대를 일단 먼저 훔친 다음에 그 다음에 훔쳐야 됩니다. 어차피 똘추 같은 바텀은 또 죽었죠. 바텀은 좀 많이 실망스럽네. 저렇게 또 죽는 거는 진짜 정글러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거든요. 그냥 약간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하지만 괜찮아요. 심지어 럭스가 내가 바위에 먹는 걸 많이 방해하잖아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네.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아, 형들 왜 그래. 왜 이렇게 게임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형님들 바로 만년설이 템을 이제 준비를 해줘야죠. 그냥 이걸 그냥 바로 가봐. 그리고 형님 저 외상을 들고 왔기 때문에 바로 거침없이 공템 두 개를 올려줄게요. 아주 심각한데? 뭐해? 바텀 버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는 지금 그런 라인이 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바텀은 이제 쓰레기입니다. 그냥 정글 먹어야겠다.
탈론도 좀 많이 망한 것 같아서 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괜히 뿔이 어디 찔렀다가 역갱 한번 맞으면 이제 좀 많이 기울어지거든요. 천천히 할게요. 나미가 그냥 속박 맞고 좀 몇 번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내가 바텀 스펠을 확실하게 다 빼놨기 때문에 바텀이 제일 좀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빈결도 들었고 아까 첫 플래시 다 빼놔서 이은 사람 버프 하나 더 준다고 결국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긴 해요. 턴도 지금 한 턴 남았기 때문에 바텀에서 해야 돼요. 또 죽었니? 아, 네, 알겠습니다. 뭐야? 아휴, 이제 갈게요. 6레벨 찍고 천천히 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쟤네가 조합이 이니시가 좀 무서운 조합이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내가 궁으로 아펠리오스 바로 확실하게 묶어놓으면은 막상 딜러가 우리도 조합 좋거든요. 말파 사일러스이거든. 나미도 있고 한마디 물랑이들 애들 도울 건 아니겠지. 말 그리고 지금 오브젝트를 막 별로 많이 먹히질 않았어요. 용도 아직 한 번도 안 먹혔고 초반에 좀 불리한 거는 괜찮아요. 바이오 줄 수밖에 없죠. 바르반 아직까지 집에 한 번도 안 간 건가? 어? 블루 남아있었네. 사실 르블랑을 잡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르블랑의 제압골드도 들고 있어. 얘 용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전령을 좀 칠까? 어, 나와 생각이 일치했어. 지금 탑에 라인을 확실히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미드도 라인이 좋고 전령을 쳐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아, 잠깐만요. 너 스킬 없니? 나이스. 레드까지 뺏을게요. 누블랑 뭐 설마 이걸 막아주러 오나요? 너 뭐해? 얘가 왜 나한테 물음표 핀? 나 내 레드를 처음에 달라고 했던 거야? 미친 거 아니지? 아, 맛있다. 이게 바로 타겟팅 스킬 구랑색 힘. 오, 됐다. 얘 없는데? 아, 까비 입고 돌았나 보네. 여기까지 하자. 탈론의 핑은 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저에게 시건방지게 저의 무슨 레드를 달라고 하는 그 미친 행동을 보니 차단하는 게 저의 아주 멘탈적인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궁극의 사냥꾼이 4스택이 돼버렸지. 그럼 이제 사실 게임 끝난 거거든. 그리고 심지어 빈결 광선이 나와버렸다는 거는 이제 내가 궁을 받고 이 타이밍이 바텀에 가서 궁극도 짤받았죠. 빈결 광선을 쏴주면 좋아 죽는다는 거거든요. 기다려보세요.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 됩니다. 그럼 간다. 설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잠깐만, 왜 이렇게 깝치고 있죠? 내 궁이 아직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를 텐데.
모를 텐데. 마무리해, 마무리해. 아, 정면으로 들어가지. 진짜 에바였던 것 같아요. 아, 용 포기하고 온 거라서 좀 아쉽네. 근데 뭐 형님들 그래도 궁극의 사냥꾼으로 쿨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라서 괜찮아요. 오르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굉장히 역겹지 않아요? 쟤는 그냥, 쟤는 형님들 솔직히 탈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위험판에 어떻게 시팅해주기가.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 좋아. 다 좀 풀채굴 당했네? 살라스 테 같다. 나이스. 설마 다르만 이쪽에서 무슨 기창 써가지고 저기서 저거 먹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럼 90초 남았는데 다행이네요. 미드를 또 먹으러 갔구나. 아 진짜 왜 그래. 근데 르블랑이 지금 내가 궁극 벌써 돈지 모를 거거든? 살짝 라인 프리징 해주면 앞에서 설칠 텐데 안 설치네. 아 이번 판 약간 조금 어렵네요. 얘 또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중후에 사슬 오른을 하고 있네. 확실하게 죽여버릴게요. 이게 빙혈광선이 존나요. 개역겹다니까요. 바로 찍을게요. 자르반이 밑에서도 저희 바텀을 박살내고 있어서. 자르반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자르반보다는 제가 훨씬 쓸모가 많긴 하거든요. 아 좀 많이 바텀이 너무 라인이 빨리 끝나긴 했다. 14분 전에 끝나버리면 풀채굴 당한 거라서 진짜 상대 원딜이 돈 좀 많을 것 같은데. 럭스랑 아 끊임없이 죽네. 이거 남이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 던지는 느낌인데? 아 너무 심한데? 오반데 진짜. 아까 아펠리오스 플래시 빼지는 거 보긴 봤거든요. 럭스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빙결광선이 진짜 세긴 세거든요. 다행히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역전에. 어, 왜 그러냐 진짜. 얘 이제 조금 뭐 하려고 해요 형님들. 미치겠네. 싸대기 마렵네. 미친놈인가? 진짜 왜 저러죠? 나 약간 탱들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조냐가 말파한테 효율이 좋거든요. 방어력 올려주면은 이 데미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은근히 조냐가 말파한테는 되게 괜찮은 딜템이란 말이에요. 아 나 스트레스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깨어나지도 않나? 적당히 진짜 해라. 뭐하냐 어디가냐. 르블랑 올라온다. 이게 베인이 라인 클리어가 안좋아서
이렇게 타워가 빨리 밀리면 좀 많이 불리해요. 우리 지금 탈론 없다. 상대편이 지금 저렇게 뭉 빨리 뭉치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욕 먹으려고 뭉친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빙여 광선까지 붙여줬어. 해줄 걸 다 해줬다 이 말이지. 좋았다, 아주 좋았어. 이거는 이제 전령을 풀어서 일단 미드를 까도록 할게요. 1거 양득을 치야 될 것 같아. 오, 나이스 사일러스. 스펙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도 조합이 사이사이거든. 우리 사일러스 말파라고. 방금 전에 아펠로 진짜 불쌍한 거 봤죠, 형님들. 근데 진짜 이 빈결광선이 진짜 은근히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사기템 같다니까요. 와, 저렇게 잘 박아놨어. 이렇게 되면 이 전탈 대승했기 때문에 저희 편의 멘탈이 조금 클린, 조금 약간 청소가 됐을 거거든요. 이때 기세를 몰아가야 돼요. 저렇게 타원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상대는 사실 원딜만 잡아주면 좀 힘이 많이 빠지긴 하거든요. 준야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방어력도 높고 생존템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살짝 극딜로 가는 것보다 쟤네가 마저를 좀 많이 올리네. 헤르메스도 많이 올리고 그냥 마관은 좀 먼저 올릴까요? 궁극기 2레벨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밑에 빼핀 한번 넣을게요. 플래시를 안 써. 와, 근데 아펠리오스 저거 피 회복 미쳤다. 그냥 존야도 못 쓰고 죽었네. 아펠리오스 피 회복 방금 봤어요? 와. 아, 근데 베인 그냥 전멸 쓰지. 아끼고 그냥 죽지. 그냥 죽는 건 좀 아쉽. 좀 아쉬운데? 괜찮나요, 형님들? 이런 거 그냥 다 약간의 아주 아주 약간의 그냥 페널티예요. 결국엔 질 수가 없어요. 그냥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하죠? 턴 넘네요. 뭐하죠? 좀 무리 같은데? 아씨, 좀 무리 같다.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펠리오스 템 올리는 거 봐봐. 지금 운전자만 굴렸어. 우리 지금 나랑 사이러스만 센 거 알고. 우리 또 뒤져요, 우리 바터. 죽이고 싶어요. 탈론이 움직이면 한번 가보면 막 직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스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냥 막아, 씨. 몰라요. 아, 왜 너가 먹어? 안 돼! 남이 킬 초기야! 아, 좋됐다. 남이 킬 초기 시켰다. 이게 럭스도 좀 세거든요. 좀 잡아놓으면 좋긴 좋아요. 아미 아직 킬 먹었으니까 이제 잘하자 진짜로.
좀 할게요. 바로 먹는 거 아니냐? 약간 불안한데? 이거 아펠리오스 무기 좋으면은 빨리 먹을 수도 있거든요? 미드 있네요. 용대가 됐는데 우리가 바로 쪽 시야를 못 잡아놔서 한겨 강상까지 묻혀놨어 일단. 나이스. 좋았죠?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말파이터스, 말파이트의 무서움이, 조합 강점이에요. 말파이트는 조합을 퍼펙트하게 만들어주는 챔피언이라고요. 아무리 똘추하던 팀원들을 만나도 그게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저 말씀드렸잖아요. 형님들 만년설이로 저 멍청한 아필리오스를 멈춰있게 만드는 거 보셨죠 형님들? 빙결 광선에 진짜 역겨운 맛을 봤죠? 빨리 욕먹 빼자 그냥. 다른 사람 바로 먹힌다. 통 길게 쓰면 빨리 욕먹고 집에 가는 게 최선이다. 사실 원래 이게 좀 남이는 지금 바론 쪽 가서 바론 시야 잡고 있는 게 베스트인데 상대편이 근데 그렇게 날카롭지가 못하네. 지금 머리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기들이 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으면서 상대편이 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뭐 저 나야파리 같은 럭스를 초반에 대가리 터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요 상대가 좀 마저를 많이 올리니까 마감템을 좀 빨리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좆된 것 같은데. 어 나이스. 얘네 화가 나가지고 바로는 칠 수도 있거든요. 무섭지? 바론 치다가 너네들도 화들짝 놀라서 나왔지? 어 뭐하죠? 손을 세게 넘으려고 하네? 빼라고 사일러스 집 가고 싶은 것 같으니까 뺄게요. 탈론이 플래시 같은 거 좀 있어갖고 플래시랑 좀 아껴놔서 아펠리오스한테 위협 한번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졸라 무섭게 게임하네. 왜 이렇게 깝치는 거야 도대체가?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이랑 봐주면 돼요. 베인 살짝 봐주면서 그렇죠. 그럼 위쪽은 알아서 이기거든요. 이미 서기가 거의 끝나놓은 상태였거든. 이거 먹자. 어? 뭐하죠 럭스? 어? 탈론 못 보여줄 것 같은데. 나이스. 누블랑 목갑치기 앞에서 와리를 타주고요. 나이스. 빙결광선 역겹지? 플로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아주 바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나가 여기서 이 마감템을 띄우면은 아주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템은 아낄게요. 이제 라바돈 가고 싶거든요.
멍청한 아펠리오스랑 저 럭스는 형님들 이 빈결 광선 말패트가 있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별로 내가 먹고 싶은데. 아 먹어라. 한번 걸 살론의 권리를 한번 존중해줘야죠. 난 늑대까지 먹고요. 이제 계속 성장해서 솔직히 시간도 우리 편이야. 오른에 템 업그레이드가 있긴 한데 지금 오른이 망한 오른이거든요. 뭐 하죠? 아 좀 살려줄래? 난 갔지만 아필리오스까지 되나? 베인이 아펠리오스한테 상대가 안되네. 아직 덕궁 아 탈론이 없었죠. 너무 저는 락스만 보면은 들이 받고 싶어서 짜증나잖아요. 앞에서 날파리처럼 짜증나게 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저 분노 조절을 장애 걸리게 하는 몇 안 되는 서포터 중에 하나가 러퍼터거든요. 화를 참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거 아펠리오스 템 저렇게 가면은 솔직히 저 딜로스 좀 심한 템 아니에요. 왜냐면 저게 아 저렇게 안 사죠. 왜냐면 저게 지금 마취를 간 데다가 그 다음 템이 루나네 허리케인이거든. 근데 아펠리오스가 여기서 좀 사기라서 상관없나? 템을 엄청 수비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원콤을 내거나 뭐 하기가 힘들다. 우리 지금 바론시아 우리가 잘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낚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스텔 있거든요? 바론을 쳐버리자고? 아 근데 그 정도 속도 안 나오는데? 이거 너무 운빨 존망인데 이거는? 근데 운빨 전망이 되게 먹힐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 아직 상대편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너무 아니라거든요. 나이스 퍼펙트 오더. 근데 솔직히 근데 이건 약간 진짜 운빨 전망이었어요. 원래 여기서 기다리는 게 더 확실한데 뭐 어쨌든 또 결과가 좋았으니 된 거죠. 어차피 베인 레드 먹고 남이 집 가니까 저도 이거 먹고요. 딸리지 마라. 이거 위협핑 넣어줍니다. 딸리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왜 자꾸 기어나와가지고 짜증나게 하냐고요. 죽여버렸어요. 짜증나게 하길래. 럭스 게임하기 싫게 만들어줘야지. 오 탈론 나이스. 역경은 럭포터 같은 걸로 마인전 이겼다고 기세 등등 하면은 그리고 지금 심지어 지금 극딜로 가고 있잖아요. 조져놔야 됩니다. 미드 밀어 그냥. 타워를 좀 까놔야 되거든요. 나 궁이 없어서 그냥 좀 무리하는 것 같긴 한데 방울검이라서 좀 무서운데. 그냥 궁이 찼거든요? 나이스. 어우 설마! 아 이거 나 르블한테 원콤 당할 것 같은데? 빼자. 소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빼먹을 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물불랑이 자꾸 나 노리려고 한다. 아 근데 원래 이게 훨씬 유리하게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생각이 한 번씩 꼬이네. 아 페로스 왜 이렇게 단단한 거야? 정글팩이 다 먹을게요. 우리 바론 때 이미 방금 전에 한탈 좀 잘못해버려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제가 지금 라바돈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 말지. 나 라바돈 뽑고 해도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간다. 오 세다 베인. 해 더 해. 나이스 베인 하나보다. 어 누구 때려 나이스. 그치. 아 솔직히 근데 이 정도 시간 버텨줬으면 보여줄 때 되긴 했었어 진짜로. 우리도 후반 최강 원딜 중에 하나잖아. 나이스 좋았다. 이제 살짝 위에 타워에 숨어있다가 안 보이게 해가지고 여기서 궁을 박아버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죽여버려야 된다고 드디어 공성으로. 어쨌든 근데 쉽지 않은 판이었지만 그래도 역시 멘탈 잡고 하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